여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미율 분갈이를 하는데, 미율은, 미율. 우리 아니라 미율. 라울과, 율이 뭐지? 라울과, 이렇게 미인이 교배한 건, 미인을 교배시킨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생긴 게 딱 진짜 라울처럼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얼핏 보면은 얘가 입장 모양이 미스진, 그 다음에 아메치스, 혹은 탁탁탁 깎아진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얘는 뭘 닮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제가 꽃을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꽃이, 요런 꽃이 폈어요. 근데, 이 꽃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라울 꽃 아닌데? 라울 꽃하고는 또 다르고, 미인 종류에서 피는 꽃은 이 꽃이 아니거든요. 이런 느낌의 꽃이. 근데 이 꽃을 굳이 이게 어떤 종류의 꽃이냐라고 하면은, 꽃인데. 어떤 꽃이냐 하면은, 세던부류에서 많이 보는 꽃 모양이에요. 세던부류. 근데 라울은 흰색 꽃이 뭐랑 좀 비슷하냐면, 수아베우렌스랑 약간 비슷해갖고 팝콘 같은 그런 꽃을 라울이 피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런 꽃을 핀 거예요. 이런 꽃은 좀, 그래서 여기서 꽃을 좀 기록을 좀 남기고 하려고 제가 분갈이를 해요. 이 그 요거를 제가 딱 샀던 이유가, 얘가 꽃대를 물어서 제가 요 녀석을 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있어도 수정 능력이 없는 애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꽃향기를 맡아보니까 꽃향기는 라울처럼 스위트한 그런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약간 밤꽃처럼 약간 그런 이제, 그런 약간 느끼한 그런 꽃향기가 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싹 분갈이를 해서 꽃 사진을 그냥 척척척 찍어주고, 제가 다부댁은 다육이 꽃을 왜 이렇게 좋아해? 이 꽃이 공부가 돼요. 꽃이 공부가 돼서, 그래서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은 꽃 보지 마세요. 뭐야? 우리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이 꽃 보면 해충들이 옵니다, 여러분들. 해충이. 이 꽃에 해충이 들러붙어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저는 그냥, 저는 이 꽃을 보고 이 꽃이 뭘 닮았나 추측을 하면서 요 다육이 교배종 정보를 제가 좀 추측을 해보려고 제가 꽃을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꽃을 볼 필요가 없어요. 꽃 보면은 안 입음만 못하고, 저처럼 이제 이쁘다 좋다 이렇게 하면, 꽃도 예쁘구나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래서 지금 몇 종류 꽃을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연지곤지의 꽃을 봤는데, 연지곤지의 꽃이, 제가 연지곤지는 이제 여기 그 만들어낸 농장 사장님한테 어떤 다육이가 교배가 된 거냐 이렇게 했을 때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뭐 미인 종류 아니지, 그 창 종류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들. 연지곤지에. 그래서 아, 그럼 아가보이데스 계열도 거기 들어갔겠구나, 저는 이제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딱 보니까 꽃을 보니까 영락없이 미인 종류의 꽃 있죠. 그게 피고 있어요. 그래서 아, 다른 한쪽 부모는 그럼 미인하고 창하고 교배를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딱 그렇게 지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보려고요. 제가 아직 꽃이 활짝 피질 않아서, 꽃 모양을 딱 보니까 미인 종류들 꽃 있잖아요. 딱 그렇게 그런 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핀거나 뭐 이런 종류들, 혹은 뭐 분장일 수도 있어요. 탕탕탕탕탕. 저는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지 뭐. 너무 예쁩니다. 살짝 좀, 이렇게 좀 빼고, 이쪽도. 얘가 기저에서 애기를 좀 많이 내주면 이렇게 좀 할 필요가, 목대를 막 이렇게 뭔가를 기대어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죠.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대충 나사로 굵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찹찹찹 찍어서 꽃을 오랫동안 조금 영상으로도 남기고 해서 보도록 할게요.
꽃향기가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왔다 갔다 연효석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꽃향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구름닭에서 사가지고 온 미율 분갈이를 해줬어요. 미울이라고 저는 처음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라울하고 미인하고 교배종인갑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미율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주셨네요. 자, 꽃을 한번 볼까요? 요 꽃은 그랍도페탈룸 속의 꽃하고도 또 많이 닮았어요. 그랍도페탈룸 속의 꽃도 닮았고 그 다음에 얼핏 보면 또 세던부류의 꽃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미인 종류의 꽃 모양은 있질 않아요. 미인 종류는 이런 꽃을 또 피우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용효석이 누구랑 그 교배가 됐을까? 아메치스 있잖아요. 아메치스는 미인 종류가 아니에요. 속이 달라요. 아메치스가 입장이 떼굴떼굴해서 미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부르는 미인은 파키피튬 속의 다육들을 미인이라고 불러요. 미인이 아닌 것 같은 애가 군작 같은 애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인 종류들 뭐 도미인, 이미인 뭐 이런 애들은 다 파키피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꽃을 보면 이 다육이 어느 속인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은 그랍토페탈룸 속의 꽃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세던보류에 속해져 있는 꽃일 가능성도 있어요. 라울의 꽃하고는 또 모양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 모양을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 많이 받냐면 오팔리나 느낌이 살짝 있고요. 오팔리나 느낌이 살짝 있고 또 어떤 느낌이 또 있냐면은 아메치스의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팔리나가 그랍도페탈룸 속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팔리나도 미인 종류에 속하는 다육이다 보니까 얘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아, 오팔리나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목대에 난 잎이 그 꽃대에 난 잎이 이렇게 두꺼운 걸 보니까 이파리가 크잖아요. 라울의 그런 특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라울의 특징. 그래서 제가 라울을 또 갖고 나왔죠. 자, 라울 등판. 제가 라울은 진짜 국민 다육이잖아요. 요 녀석은 제가 초반부에, 그러니까 초반부라니까 너무 웃긴다. 제가 초보 다육 시절에 많이 키웠던 다육이고, 또 요런 다육들 또 합식이 많아요. 그때는 막 2,000원짜리 라울을 사가지고 합식을 했던 게 많아서 요 녀석도 아마 합식일 거예요. 근데 라울은 요 정도 수영만 해도 여러분들 그 자연 군생이 가격대가 진짜 7,8천원, 이제는 아마 7,8천원이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런 거는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서 합식하지 마시고 그냥 만원 내외에 그런 군생을 사서 이렇게 묵혀보세요. 너무 이쁘죠? 얘가 제일 이쁜 거 아니에요. 얘보다 더 예쁜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2019년부터 키우고 있던 라울 들은 죄다 다 이렇게 예쁜 모습 하고 있어요. 라울은 어떻게 딱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얘가 그냥 뭐 그 그랍도페탈룸 속이거나 아니면은 에케베리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라울은 여러분들 세덤에 속한 다육이에요. 세덤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 떼굴떼굴한 입장을 가진 그 세덤 부류 중에서도 얼굴이 좀 큰 부류에 속하는 게 라울 있고 또 페리도트 이런 그 부류들이 세덤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조금 큰 애들에 속하는 그런 다육들입니다. 또 아 참 그 세덤 부류 중에서도 절대로 세덤 같이 안 생기는 스와베오렌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스와베오렌스가 또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다시 한번 이번 시간 분갈이한 미율 보여드립니다. 얼굴 모습 어때요? 오팔리나 많이 닮지 않았나요? 있어서 오팔리나도 출연합니다. 자, 이런 느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제가 미율 왜 분갈이할게요? 이 꽃 때문에 이 꽃 보여드리고 기념으로 또 촬영하고 남기고 하려고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예쁜 미율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요. 자, 이리와. 네가 주인공이야. 이리와.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